김남국 불법 없습니다. 불법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. 검찰과 보수 매체가 한편에 대해서 포탈을 통해서 막 뿌려대면 그 주변에 가기를 무서워해요. 대통령실이 최근에 네이버나 이런 데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말 잘 들으라는 거지. 그거죠. 네. 그래서 나는 김건과 달라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부류가 생기고 또 하나는 권력투쟁의 길로 가는 부류도 생기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. 그렇죠. 윤미향 의원 때도 윤미향 의원 국회에 오면 그 의원실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해요. 기자들이 그 의원실 앞에 죽치고 있단 말이야. 네, 그렇죠. 거기 사진 그러면 그렇죠. 낙인 효과. 그렇게 똥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한 명 제끼고 또 한 명 제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끼는 거거든요. 지금 그 게임 업체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기사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들이 완전히 이제 오돌오돌 떨게 되는 거죠. 일반 사기업이 압수수색 같은 거 당하면 정신 나가요. 정신이 없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이 공개적으로 바로 사과했지 않습니까? 그때 윤미향 의원 편 들은 사람 누가 있어? 나밖에 없어. 공개적으로. 씨발. 그 김남국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아니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자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여야 전수조사 해야 된다. 사실 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언론이 안 넘어가잖아. LH 때 바로 청와대 전수조사로 넘어갔거든? 네. 대통령실 전수조사로 넘어가야지. 지금 이거는 없고 법제정만 지금 나왔잖아요. 대통령실 전수조사 해야 되지. 어, 해야 된대. 84%. 언론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? 가장 아니, 앞에? 안 넘어가는 거야. 그냥 김남국만 때리는 거야. 얼마나 위선적이야. 사실 이런 문항이 전략성 문항이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걸 가지고 때리면 돼요. 근데 이런 조사는 우리밖에 안 해.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하시니까 넘겨야죠. 당연히 해야 되는 조사예요. 네.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 당연히 청와대도 해보자고 바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잖아.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, 지금.